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도 이제 지나갔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방송 하면서, 저도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주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약간 좀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미세먼지만 없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냈으리라 믿어요. 맛있는 저녁도 드셨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길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한번 했으면 좋을 듯한데, 여러분들 또 피곤할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은 다음에 한번 미루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라이브 방송하고 곧바로 비공개 처리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합니다. 참여 안 하면은. 기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고 뭐 서로 뭐 이런저런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는 게 별거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동생처럼 오빠 언니 동생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지내면서 가다 보면은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면서 이제 시간도 잘 가요. 하여튼 삼성전자 우리 전우회라고 해야 하나? 동지들 우리 동지들 같이 서로 꼭 원하는 목표 그 기간 꼭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수익률도 반드시 따라오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번 또 볼까요? 저 내일은 과연 어떨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또 하여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5월에 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있어요.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시장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실적 전망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차별화 장세가 이제 지속될 것 같아. 약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에너지나 보험, 운송, 철강 하여튼 그런 쪽에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요. 그런 관련된 업종에 주목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에너지 보험, 뭐 운송, 철강,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익 전망이 향상되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겠죠.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80에서 한 2800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50포인트 하락해서 2704.71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6.90포인트 내려서 922.78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전주 대비해서 0.32% 정도 오른밤에 코스닥은 0.18% 정도 내렸습니다. 실적 시즌 본격화가 있어요.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우려가 교차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 후반에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의 그 빅스텝 기준금리 50bp입니다. 그 예고 발언이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주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글로벌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대비해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5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 그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에 도달할 경우 그 증시의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내 대형주 실적 발표로 성장주 중심의 주가 급등락이 이제 재현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대형주 실적 발표. 그 성장주 중심의 주가 급등락. 이게 상당히 좀 이벤트로 올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가 큰 폭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밸류에이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견고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우려보다는 양호한 그 중국 경기가 반등의 트리거로 인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응? 중국 경기. 우리가 중국 시장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면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16일 지급준비율을 25bp요. 25bp로 이제 인하를 합니다. 인하를 하고, 18일 중국의 3월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의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된 것만큼 이제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 이 하방 경직성은 높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5월 초에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면서 1.4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 1.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57조 2천억에서 55조 9천억으로 한2.2% 감소를 합니다. 최근 3년간 연속 하향 조정됐고,
실적 전망 하향을 주도한 업종은 상사나 뭐 자본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뭐 조선은행 이쪽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은 에너지, 보험, 운송, 철강 이쪽으로 좀 보는 것 같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실적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성장주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이 되는데, 실제 성과는 투자 유치하고 이익 증가 어느 쪽에 의해서 비즈니스 확장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그런 자본 조달 없이 자체적인 이익으로 투자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보니까 26일날 발표되는 한국 1사분기 GDP하고 미국의 1월 내구재 수주 등이 있습니다. 28일에 유로존의 4월 유럽위원회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 미국의 1사분기 GDP가 공개가 됩니다. 29일에는 한국의 3월 산업생산하고 유로존의 4월 소비자물가 감정치, 30일에는 중국의 4월 국가통계국 PMI, 그리고 중국의 4월 차이신 PMI 뭐 이런 게 발표가 되네요. 그리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제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27일 날 메타, 애플, 28일 날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공개를 하는데, 이제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 하면은 또 주가 장난 아니겠죠. 또 와장창창창 당장 박살 나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 뭐 코스피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금요일 날 0.86% 빠져서 2704.71로 마감했다는 거. 코스닥은 920.78로 떨어졌죠. 하여튼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보면 유럽도 그렇고, 일단 문제는 뭐냐, 미국도 많이 빠졌다는 거야. 토요일 날 아침에 다우가 2.8%나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완전 그냥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스닥 2.5%도 빠지고요. S&P도 많이 빠졌어. 2.77%. S&P는 이렇게 안 빠지는데 이상하게 다우가 많이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2.8%면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아마도 또 곡소리 나지 않겠나. 곡소리. 유럽도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독일이 2.4% 빠졌더라고. 프랑스 약 2% 빠지고.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와, 또 완전 3천 깨졌어요. 3천이 깨졌다. 큰일입니다. 또 아작나겠네 보니까. 마이너스 2.25% 많이 빠졌습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보니까 1층이 아니었어. 지금 지하로 지금 직행하고 있네. 지하. 이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쭉쭉 빠지고 있어. 월요일 날 또 곡소리 날 것 같아요. 지금 또 미국의 달러 보니까 1243.55원, 5.5원이나 올랐습니다. 달러 일본엔 128.47원, 47엔 0.12엔 또 올라요.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엔저인데 완전 요즘 967.97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 102.07달러, 유가는 조금 빠지는 추세고, 휘발유가 뭐 올랐어요? 1966.59원, 리터당이죠. 유로화는 어떠냐? 1344.97원 좀 빠집니다. 중국 위엔화 190.28원. 아유, 또 좀 빠지고 있는데, 금값은 또 따로 놉니다. 국제금값 1931.6달러, 국내금값은 좀 올랐어요. 77,785.03원. 국내는 오르고 국제는 빠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떠냐? 지금 2.905입니다. 2.905. 지금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9인데 이러다 3.0까지 갈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3.0 가면은 상당히 안 좋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당히 썩썩치는 안 좋아요. 금리가. 선물은 어떻더라? 다우는 보니까 3.14야. 엄청 빠졌어. 선물. 거의 막 폭락이지. S&P도 3.13%나 빠졌고, 선물이 나스닥 2.96, 러셀은 3.03, 한 3% 빠졌어. 3% 3%나 빠졌다. 이제 독일은 3.43, 프랑스 2.7, 영국 1.8, 유로 3.08, 이탈리아 2.88. 거의 뭐 3% 가까이 빠졌어요. 그냥 거의 대폭락이지 뭐 선물도. 큰일이네. 이렇게 자꾸 빠지면은 여러분들 진짜 맥 빠질 텐데. 삼성전자 67,000원인 선인데, 제가 볼 때는 내일 한 1,000원은 빠질 거야. 66,000원대에서 나가지 않겠나 합니다. 66,000원. 응? 66,000원 선에서 놀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00.
그래서 65,500원에서 66,500원 사이에 섹터에서 올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 1% 이상 빠질 것 같고 우선주는 내가 볼 때는 5만전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59,900원 6만이 깨질 수 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 삼성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6만전자도 위태로울 것 같아요. 한 5만원대 59,500원에서 한 6만원 선에서 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아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얘기하면서 저의 뭐 아주 독단적이고 아주 아주 주관적인 내피셜인데 내피셜이에요. 아,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많이 빠진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흐름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인 그런 여건들, 전쟁들, 이슈들이 빨리빨리 하나씩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할 텐데 그때 힘들어가지고 많이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안쓰러워요. 하여튼 여러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본인도 어떻게든지 살아남도록 아마 최대한 바라가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